자,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리수. 안녕하세요, 두발간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와! 와!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챌린지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the floor is bad. 차, 이겁니다. 아, 생각보다 재밌네요. 요 꽃게랑을 던지면은 무조건 누워서 거의 잠을 청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Let's go in again. 추억의 어린이 대공원이죠. 근데 지퍼 맛있겠다. 솜사탕 맛있겠다. 어,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바다동물관 동물공연장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동물원을. 재현아, 바닥이 침대야. 아니 역시 사람들 많잖아. 바닥이 침대야 재현아. 재현아 일어나. 동물원 가자. 일어나. 아, 배기지 말고 일어나. 아,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꽃마루라는 곳인데요. 어, 잠깐만요. 영구 형, 바닥이 침대예요. 저도 누우라고요? 진짜. 아, 어디 가요? 매니저님. 꽃마루를 들어왔는데요. 여기 되게 예쁘다. 쭉쭉 올라가 볼게요. 현아, 바닥이 침대야. 잘 자네. 자, 피아노 치러 가자. 있나? 10시야? 10시야. 있나? 응. 훈아, 바닥이 침대야. 아. 야, 빨리 가야지. 누나 이제. 오케이. 자, 가시죠. 어, 여기 굉장히... 피아노가 있었네. 피아노가 있다고? 훈아. 안 먹고 있나 봐요. 좋습니다. 어, 일어났습니까? 어, 가위 눌렀어. 아, 가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재현아, 바닥이 침대. 아, 이거 아니지. 하나에서 왜 저게 되지 않아? 편집! 하나, 둘, 셋. 창피해라. 아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뭐요? 형아, 왜 여기서 자? 엄마도 몰라. 일로 와. 이게 엠플라잉 멤버들 모여있는 것 같은데. 승엽이 형, 혜승이, 훈이, 하이. 꽃사슴입니다. 꽃사슴. 귀여워. The floor is bad. 야, 일어나, 훈아, 아침이야. 아, 하나, 둘, 셋. 명소인데? 속눈썹 짱기로. 부럽다, 나 속눈썹 없는데. 에, 저기 당나귀 있다 뒤에. 덩키. 붉은 캥거루. 캥거루. 자, 또 대화 한번 하시죠. 본 목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동물 좀 구경합시다. 에이, 기억 나왔는데. 야박하시네. 맹수 마을입니다. 나, 너 나오면 되게 창피해요? 나 이거 너무 창피해, 이 챌린지. 안 깨워주실 거예요? 알아서 일어날 때 일어나겠죠. 혼자 알아서 잘 일어나잖아요. 어, 진짜 너무 세. 어, 진짜 너무 창피해. The floor is bad. 자고 있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 심폐 소생해야 된다. 진짜. Good morning. 하나, 둘, 셋. 어? 어? 하나씩 할까요? 아, 나 요새 핫도그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지팡이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다. 야, 나 핫도그. 형, 지팡이 아이스크림? 나 지팡이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핫도그 하나랑요.
혼합 지팡이 아이스크림 두 개 주세요. 진영이 형. 사이자네. 이분한테 주시면 됩니다. 형 아이스크림 받아주세요. 아 자면서 받아야죠. 진영이 형 아이스크림 받아야죠. 아이스크림 받아야 돼요. 진영이 형. 누가 먹었죠 이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The floor is bad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하긴 하지만 막상 눈을 감으니까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졸려요. 네. 하지만 애가 어린이 대공원인 만큼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수면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편안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아리조엘 아리조엘.